나한테는 지금 문서 가지고 이동이 들어왔어요. 근데 이걸 가지고 언니, 2개를 파신다고 했잖아. 이거를 파시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을 나한테는 왜 하는 걸로 들어오는데 뭐예요? 제가 원래는 여기 미국에 텍사스에 지금 살고 있는데 원래는 졸지아에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게 다시 왜 미국에 처음 도착한 곳이 자기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, 제2에. 너무 그리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고 그쵸?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그냥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싹 정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언니가 이사를 해서 다시 이거를 이 업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내 공수 받은 거를 제대로 받은 건지 한번 여쭤본 거야. 생각이 제 생각은 잘 읽으신 것 같아요, 선생님. 맞아. 맞아요. 너무 가고 싶어요. 여기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. 나는 갔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나는 갔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고 싶어서 가가지고. 왜냐하면 여기에서 언니가 재미라는 걸못 느끼고 이 터에서 언니는 오로지 내가 그냥 일만 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요즘 들어서 너무 허무함에 빠져서 언니가 우울증이 와 있대요. 맞아요. 그리고 매일같이 언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? 죽고 싶어? 어떻게 아셨어요? 나 미치겠다. 지금 장난감이 시기가, 너무 네. 시기가 너무, 너무, 돈도 까먹어라. 내 몸도 지금 망가지고 있으라. 내 몸도 많이 안 좋고, 금전적으로도 많이 나한테 힘이 벅차게 돌아오고, 그래서 터전마전을 다 정리를 해서 언니가 가서, 살고 싶은 데 가서, 그냥 내가 조금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, 좀 여가를 즐기고 살고 싶다라는 게 지금 너무 간절하게 들어와. 내가 틀렸나요? 맞아요. 맞습니다. 선생님, 나는 다 정리하고 너무 이 비즈니스 하면서 약간 인간사에 지쳤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나이가 뭐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. 언니 산속으로 못 들어가. 왜 성격이 그런가요? 언니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래요. 이 생각이 너무 몇년 전부터 계속 그러는데 40 줄에 들어서부터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. 너무 그러니까 지쳐요. 힘들고 외롭고. 정리하시고 정리하셔서 언니가 가고 싶은 대로 가셔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. 내 점사가 지금 만약에 맞는다면 나는 가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어. 여기에서는 언니가 전혀 재미라는 걸못 느끼고 머리가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아. 맞아요. 얼굴이 신나는 비슷하지만. 아니,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골이 아파서 미쳐버릴 것 같아. 맞아요. 없던 막 편두통이 생겨가지고. 예. 예, 많이 힘들어요. 골이 아파서 죽어버릴 것 같고 내가 사는 낙을 못 느끼겠고 언니가 이거 마지막으로 처음,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산게 언니한테는,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독이 됐대요. 이거 마지막 거 사놓고서 언니 금전이 깍막했다는데 그게 뭔 말이야? 마지막 거를 구입을 해서 언니가 이 터에 들어가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니는 많이 꼬이기 시작했다는데? 아니, 선생님, 그게 터가 그냥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.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엄청 센 느낌이에요. 막 진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진상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산 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럴수록 내가 많이 내려놨어요. 그런 막 일하는 사람들, 진상들을 막 거쳐가면서 정말 많이 내려놓고, 아, 이제 마지막이다, 마지막이다. 그래, 뭐, 여기서 안 되면 그냥 다 털고 나오면 되지.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, 아, 이제 다 정리하는 단계다.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. 지금 일하시는 분은 조금 안정되게 딱 들어왔어요. 그래서, 아,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. 마지막으로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구나. 근데
진짜 그 터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랬대요. 예, 너무 외롭고 너무 막 징글징글 맞고 그래도 예, 세상에 죽을 한 법은 없구나. 그 딱 지금 일하시는 분이 어르신이고 조금 예, 조금 안정되긴 했는데 그 터가 세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. 저도 들어가면. 언니가 46, 7, 8까지만 고생하시고 나면 네.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언니는 한국에 오고 싶지가 않아. 맞아요. 거기에서 맞아요. 그냥 살고 싶지. 네. 그리고 거기에서 내 터전 마전을 사서 언니가 그래도 내 거를 하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싶대요. 그러니까 올해 이거 마무리 지어놓고 팔려요. 네. 이거 나가요 가게는. 선생님 작년부터 내놨는데 어제도 제가 너무 속상해서 술 한잔 했어요. 계약이 되려고 하다가 끝까지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다가 파기되고 이런 이게 왜 이럴까요? 근데 나한테는 지금 네. 내년에는 팔리게끔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나가게끔 네. 들어오거든요. 조금만 금액을 좀 낮춰놓고 나면 네. 그래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데. 네, 보러는 오는데 이렇게 자꾸 틀어져서 조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. 왜냐면 여자 혼자 가게 운영하기가 제가 허즈번이 있긴 한데 둘 다 조금 성격이 강한 성격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 진짜 이혼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일을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남자가 좀 도와줘야 여자가 가게 크게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저렇게 안 도와주고 안 맞는 거지. 하여튼 그래요.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. 애는 없고요. 많이 고생하셨어요. 네. 그만하고 싶은데 48까지 하나 봐요, 선생님. 그때까지는 언니 고생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힘내시고 3년만 더 고생해놓고 나면 내가 그때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놓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요. 그리고 이거 다시 내놓고 나면 나가요.